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서 제가 변명을 한마디 해야 할 책임이 있게 되어버렸네요. 제가 쓴 것은 그 이론적인 중심으로 썼다는 인지 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의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포럼을 만들 때, 조성할 때, 제시하신 그 과제를 보고서 세 가지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변명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발표자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토론에서 들어가려면, 견해만 잠시 밝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 중에 하나 뗀 것을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는요, 우리가 군사 문제를 대할 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있는 분위기가 매우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 즉 암체어 스트레티지스트라고 얘기할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오히려 강경체로 나가고 있고요. 군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온건한 쪽으로, 상당히 조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때는 군인들 입장보다는 민간인들의, 요새 흔히 그 얘기까지 하죠. 저 아마추어인데 프로 수준의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아마프로라든가 뭐 아마패셔널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그들이 논의하는 걸 보면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들여다보면 결론은 아님 말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오늘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팩트의 확인 문제입니다. 팩트의 확인 문제에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자기의 요망사항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팩트를 재조성을 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 들어오리라고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 보조자료로 준 국방부, 정책자료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 정책자료를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오늘은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는 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 칼큘레이션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우리의 행동 방안을 내놓을 때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바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그 자기적 선제 공격에 관한 문제는, 선제 공격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인식론적 수준에서 미리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글을 다시 쓰다가 보니까, 이건 20여 년 전에 써놓았던 글이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다시 재정리를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뒷부분을 좀 잘라냈더니만 말이 좀 무식하게 됐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선제 공격은 오늘날 지리 전략적 환경이나 과학 기술적 발전 수준이나 지배자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선호될 수밖에 없는 전략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리 전략적 수준에서는요, 현대 무기 체계가 대단히 고성능화돼서 파괴의 속도와 파괴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빨라졌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편성을 해서 반격을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걸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국들은 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인식 문제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인 욕구와 자기의 지배 의욕을 대외적인 위협을 강조해서 그것을 펼쳐나가고자 할 때는 꼭 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조작까지 하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중소국가들은 자기 기술 수준에 맞지 않지만 자기 안보를 위해서 해외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신 무기들을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습 공격이나 선제 공격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유지해 나가는 데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력을 보충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제 공격의 유혹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제 공격이 반드시 모든 상황을 돌파해 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4차 중동전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예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신론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판단을 하신다면 남북한 관계에서 선제공격론을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 사례를 한번 비춰보고 난 다음에 남북한이 비춰본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제공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만약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전술 배치를 한계까지 나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거기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염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 모처에서 저한테 의견을 묻길래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의견을 물어서 오바마가 작년 연말인가 지난 5월 달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능력도 갖추고 있지만 가까이에 우방국이 있기 때문에 우방국 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제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지와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 태도를 더 지속을 한다면 공격적인 태도를 더 지속을 한다면 우리 측에서는 그것을 막아내면 생존의 위협을 막아내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선제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도 북한의 능력이 미국을 반격을 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보복을 남쪽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쟁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올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든지 즉 북한을 일거에 제거해서 즉 남쪽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혼자서도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고 피해가 우리한테 고스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요약해서 기술을 한 것이 바로 우리는 선제공격을 할 적에는 상대방의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상대방의 의지를 꺾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정치적인 판단과 군사적인 역량의 배양 문제에서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반론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토론에 붙여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운영상에 시간이 안 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견해만 몇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아까 있는 우리 저하고 정치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초가요? 그때 바로 전술핵에 관해서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한 언론을 청해 왔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는 핵무장이냐 핵추진이냐를 가지고서 한동안 논쟁이 있다가 이제는 겨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핵무장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게 되면 전략 수립은요. 적에게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허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략의 3요소에서 다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북한이 이런 위협을 가하니까 우리는 이런 태도로 막아야 된다라는 소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해안포를 썼으니까 해안포를 제압하기 위해서 공군은 뭘 갖고 와야 되고 해군은 뭘 갖고 와야 되고 육군은 뭘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내 코피를 터뜨렸으면 나는 적의
그 낭심을 들고 차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더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코앞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사 줄 테니까 그걸 막아라라고 했는 어느 시대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앞에 코피가 터졌다고 코앞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로포 두 개 사다가 딱 갖다 막으면 톡 치면 두 번 터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내 코피를 터뜨리면 나는 낭심을 차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식의 전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대입법적 전략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략 잠수함을 갖고 들어온다면 전술적으로 잠항의 시간이 길고 잠항 시간이 길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 때문에 북한의 잠수함을 잡는 데는 이것이 가장 우수하다든가 북한의 핵무기는 적을 각으로 해서 우리가 핵무기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포인트 카운터 포인트식의 대응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에 잠수함을 갖고 들어오기 전에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면 그것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뭐 미국처럼 대서양과 태평양, 일본의 네 개의 해협들을 막는 이런 방위망까지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잠수함으로 대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헌터필드가 좋으냐, 스트래티직 스트라이커가 좋으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단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토론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